대장은 실망했다. 중대장 맞아요? 2019년 생까. 용에 <laughs> 2019년 케이팝에 실망했다. 이 애기들 165에 2분. 1 6 6회라니까요6회입니까 아, 네. 자꾸 적응이 안 되네. 요 시현 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녹음 시간이 이게 사실 한 2시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이 많아. 늘 말하다 그러, 보면 그러게요. 많이 니 음. 잘하고 계십니다. 말이 네. 많아 사람. 말하라고 불러놓고 왜구 음. <laughs> <웬 구방해>? 밖에 <laughs> 말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음. 자, 그러면 오늘 그 이분은 슬픈 얘기하자고. 네, 일단 그 전에 저희는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아날람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오늘은 슬픈 방송, 어제는 불쾌한 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저 네. 유튜브 좋아요, 구독, 창취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으로 이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설리 씨와 구하라 씨 얘기입니다. 이두 분이 그 돌아가셨어요. 이 말을 하는 와중에도 없다는 게안 믿겨요. 음, 이 사실 이 얘기는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여기라다고 뭐그럼 그런데, 이 누구가 죽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네들은왜 방송 안 하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다들, 뭐, 각자, 뭐, 이렇게, 이것은, 뭐, 사회 구조가 누구 때문이다, 책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했지만,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가 이렇게 되게 슬프게 죽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입을 닥치고 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음. 음. 저는, 그 누구 때문이건, 일단은, 음. 일단 좀, 좀, 당분간, 최소 40구제라는 것도 있잖아. 주,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는 얘기를 사실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네. 탓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일단 저희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분들이 죽음을 선택했나라는 얘기는 일단 뺐어요. 우리가 네. 알 수도 없고요. 예, 어떻게 네. 알겠어요? 예, 짐작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것도 실제로 영향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본인이 아니면 알수 없는 일인 거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냥 추모하는 거고 그냥 그 사람,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어떤 사람이었구나를 기억하는 거. 그 외에는 음.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할수 있는 얘기라는건 별로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런 거는. 음. 다만 그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라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좀 얘기를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람이 누군가 예전에 이런 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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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터넷에 많이 도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목격한 게 마스터 키튼이란 만화에 있었어요. 아, 있어요. 네네, 네. 울어서 네, 네, 네. 우라사나오깨 네, 우라사나오게 마스터 키튼에 보면 아일랜드 여성 테러 관련된 이제 테러리스트, 네. 뭐 이렇게 이제 폭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총격을 맞았다. 근데 신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니까그되 그러니까 꼰대 편집장이 그 그 죽은 여성의 어머니한테 인터뷰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안 했는데 그 사람만 인터뷰를 해주는가 왜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현장의 처참한 사진을 실었는데 음. 살아있을 때 제일 좋은 사진을 실어준 음. 거예요. 그 시모나. 아그 에피소드 기억나는 네. 것 같아. 예. 근데 저는 어릴 때라 그 생각을 계속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가 아하면서 약간 생각이 트이는 계기였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제 당연히 기자는 진실을 뭐 이러다 보니까 음. 사건 현장의 그런 처참한 것도 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얼치기 왜 표현의 자유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건네 대가리 깨지는 게또 깨지 않는 것이 자유인가 아닌 것처럼 그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존중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그 에피소드로부터 배웠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 분들이 좋았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음. 이 분들이 화려했던 거, 아 그렇죠. 아. 좋았던 얘기, 훌륭했던 거. 이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FX가 네. 라차타로 데뷔하던 날 제가 그때 당시 이 대표님과 여기 출연하신 저 있죠 그 얄팍한 작가님께서 네. 두 분께서 어디선가 집필을 하고 계신다고 음. 그 수도권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저기 그 거기... 거기 펜션 저기 예. 예. 갇혀갖고 예. 글 쓰고 있었던. 네 그때 제가 집에서 그때 저는 백수였죠 집에서 음악 프로를 보다가. FX가 데뷔를 했는데 데뷔 무대 라차타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형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음. 형님들 걸그룹의 끝이 나왔습니다. 음. 이 이상은 없습니다. 트와이스 나올 줄 모르고. 아 근데 사실은 <laughs> 트와이스는 제가 좋아하는 거고 네. 컨셉 추얼한 면에서는 사실 끝이 아. 맞아요. FX 이상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 이상이 없어요. 거기보다 더 멀리 간 팀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Fx 데뷔할 때는 인기라던가 어떤 센시에이션함 말고 그그아 이런 것도 걸그룹으로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음. 가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저는 엄청 충격적이었고 예쁘기도 예뻤고 사실은 음.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Fx는 사실 네. 다른 거보다가 네. 일단 첫 라차타도 대단하긴 했는데 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그냥 음, 그 당시 기준 그 당시 어법을 굳이 쓰자면 네. 약간 4차원 컨셉이구나. 음. 그런 정도였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 누에비오 아시죠? 그, 아, 네. 네. 그거가, 그 음악이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비오랑 그, 까누에비오랑그 다음에 나온 그. 그 다음부터 피, 계속 한, 피노키, 피노키오였나 한, 피노키오부터 네. 해서 그러니까 한 4연탄과 5연탄을 거의 정말로 나올 때마다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무섭기까지 했어요? <laughs> 어, 무서웠죠. 그 빨간 거할 때는 좀 무서웠어요. 아, 그그 네. 그, 그 누에뼈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이 대표님이랑 저랑 보면서 엄청 감탄했던 게 사실 그 전에 유영진 씨가 그 작사 철학이 있잖아요. S.M. 그죠? 특유의 작사 네. 철학이 있단 말이야. 음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아. 하는 의미보다.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술적 성취로 보여주니까 음. 이제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건 거야. 이거는 사실 그거는 완성한 거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는 유영진 씨였지만 완성은 사실 켄지 씨가 했죠. 네.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 더 이상 시비 걸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정말로 그 컨셉, 사운드 그 모든 면에서. 거의 그그 그 순간까지 그 순간 나온 한국 그 가요 K-팝의 제일 멀리, 그쵸. 제일 끝, 제일 가장 훌륭한 K-팝의 그 위대한 것들과 K-팝을 그냥 가요 음. 위대한 것들과 견줄 수 있는 사실 에 f 스의 최고의 위대한 곡 고블렘 여전히 누에비입니다. 어, 네 동의합니다. 네. 그 춤도 그렇고 그 모든 컨셉이 정말 위대했어요. 위대고 정말 어느 정도면 거의 경천동지라고 해야 될까? 처음 음. 듣는 순간에 네. 지각변동이라는 느낌이 아니, 이럴수가. 걸그룹으로 할수 있는 거의 극한이다. 제가 볼 때는. 네. 너무 멋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거, 우리는 사실 걸그룹을 오래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할 얘기 중에 좀 대다, 대다수가 네. 이걸 차지하겠지만, 여자 연예인이 사회가 어떻게 여자 연예인을 두드겨 패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성 연예인을 좋아했던 팬들로서 되게 많은 걸 목격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누에 뼈를 보는 순간 그런 쾌감이 있었어요. 이 이거를 부시는구나. 그러니까 청순해야 된다, 음. 가련하라. 아니면 뭐 이제 니들들 뭐 늑다리니까지 좀옷좀 벗고 섹시 좀 해보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를 소비하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에서 그딴 거 모르겠고 그것 말고도 많아 세상에 여자가 할수 있는 거 많아라는 게그그 노래에 서 약간 그그 느낌 그 희열이 느꼈어요. 그 아까 뭐 이제 유튜브 보고 견문이 넓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국내 가요 프로 보면서 견문이 넓어지는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음. 거의 유일한 것. 경험이에요. 이었어요. 음. 제 기준에 거의 유일한 경험이었어요. 희열이 느껴졌던 아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여성들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나왔지만 그거에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니까 러이이 이, 예를 들어 구호로야 여성의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과 실제로 퍼포먼스 해야 되는 어떤 실제 필드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있어라고 보여주는 건 다른 건데 그쵸. 바로 그걸 보여준 충분한 그 최초의 사례 그더 아직도 봐도 신선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흔히 말하는 걸크러시야 그래서 강한 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그 컨셉이 좀더 상위에 음. 음, 더 그걸 뭐랄까 초월하는. 걸스캔도애니딩에 정말로 애니딩을 보여준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전히 훌륭하고 그 그룹 자체가 너무 훌륭했고 음. 그 그룹의 조합도 훌륭했고 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 우리끼리 얘기했잖아요 그 그룹의 외모로 평가했어 외모 음. 외모도 완벽했어 그,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그 빅설크라고 하는 아. 그3대장 <laughs> 왜냐면은 왜냐면 각자 다른 아름다움을 그니까, 러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니까, 러 음. 이, 는 이래서 좋고, 저, 왜, 흔히 말해서, 뭐, 아재들 표현을 좀 삼국제 보 관우가 좋고, 누구든 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아, 이세 명을 뺄 수가 없는. 어, 그래서, 어, 이게 걸그룹으로는 결국 외모는 어쩔 수 없이 음. 얘기할 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면서라는 음. 얘기도 있고, 거기에, 특히나, 그, 그, 거 있잖아요. 엠버 씨의 존재. 그렇죠. 아, 그쵸. 어. 화룡점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엠버의 존재가 얼마나 화룡점정 느꼈냐면은, 왜 잠시 아파가지고 엠버가 음. 빠진 적이 있어요, 엠버 씨가. 그때 그네 명만 있을 때, 근데, 음. 아, 이게 또 이게 또한 명이 없, 그 엠버 네, 없으니까, 네. 이 그룹이 원래 위상보다 살짝 평범해지려 그러는 네, 거야요 맞아요. 저는 팀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어. 음. 사람이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루나실레가 너무 과소평가인 것 같은데. <laughs> 루나실레는 초의 퍼포, 퍼포먼스의 중심으로서 최초의 연속 가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복면가왕입니다복면가왕 근데 그 안에서도 설리 씨. 는 팀의 마스코트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합이 유니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FX 하면 설리라는 그 방긋방긋하는 그 백설기 같은 얼굴 그런 그게 있었죠. 근데 그게 아마 그 최자 씨하고 스캔들 난게한 2015년, 14년 몇년 전이죠. 그쯤이었죠.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설리 씨에 대해서 찌라시로 음. 스포츠 신문에 이런 데서 안 좋은 얘기들이 한창 나오긴 했었어요. 네. 아뭐 태도가 뭔가 안 좋네. 네. 예, 예, 이런 얘기들 한창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니까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이렇게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잘 모르는 어차피 우리는 팬 입장에서밖에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내부자가 아니니까 음. 이제 대중들의 시선에서 뭐냐면 태도가 안 좋은 S.M. 엔터테인먼트의 공주님을 음. 회사에서 버리질 못하고 어떻게든 네. 끼고 도는구나. 그래서 팀에서는 탈퇴시키지만은 배우로는 계속 데리고 가는구나. 뭐 이런 그림으로 사람들이 많이 음. 이해를 했었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멋대로 사는 애로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했었죠. 그런 그러고 나서 이제 FX라는 팀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 예술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네. 팀 자체가 엄청난 성공을 한 팀은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그쵸.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지는 않은 팀이고 되게 어떤 그파이오니아로서 음. K팝의 표현 범위를 넓혀 준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팀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팀이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하라 씨랑 같이 얘기하잖아요. 예. 네. 카라는 또 그거와 정반대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 흔히 말하는 여자 아이돌이라고 갖고 있는 그 고전성. 그러니까 카라가 이제 옛날에 그 아이돌 생경 아이돌이라고 예, 그할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카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옛날에 그 제가 아날랑 초창기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음.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성공을 할 때도 네. 일본의 팬들이 그 쇼아돌이 생각난다고 음. 해서 되게 좋아했었던 맞아요. 그래서 되게 풍요롭던 시절. 그니까 실제로 풍요롭던 시절이 있었고 없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풍요롭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음. 어떤 바이브. 또 구하라 씨가 또 일본에서 네. 엄청 인기 많았던 음. 그 가수 누구죠? 아무라 나미. 아무라 미랑 네. 정말 젊었을 때 진짜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그렇죠. 그 그런 외모도 그렇고 음. 뭐 분위기 그런 그런 샤방샤방한 네. 분위기, 그 건강함, 뭐 발랄함 이런 것들이. 그그 그 해맑음 요런 것들이 그 되게 크게 어필했었고 사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음. 그 생경 방금 이제 시원님 말씀대로 네. 생계형 아이돌로서 막게 온갖 예능에서 몸 사리지 않고 뛰어댕기는 음. 근데 사실은 그 태도가 그이후 아이돌들의 기본이 됐어요. 맞아요. 예, 음. 네, 기본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나름되게 그리고 아역 대가 아직도 이러고 있는 이유가 결국 구하라씨 때문이거든요. 그죠. 예, 아육대를 만, 지금의 아육대를 있게한 장본인이 구하라씨인데, 음. 예, 또요번에도 이제 아육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되게좀두그그 그, 제가 옛날에 그 허니 이런 영상 그 보면은 그 MBC 인기 가요 영상 중에 허니 영상 중에 그 노래 이제 후렴구에 장미꽃 가루가 이렇게 막 날리면서 끝나는 영상이 있어요. 음.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여자 아이돌의 에키스다 이런 것이. 음. 이게 여자 아이돌 그 자체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대로 이제 양극단이죠. 구하라 씨. 그렇죠. 음. 그 카라 노래 중에 숨겨진 노래 중엔 그런 특히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들꽤 네, 예, 많아요. 그스테이로 그러니까 엄브렐라라든가 아, 그런 예. 노래들이 듣는 순간 우리 늘수 있는, 있지도 않았던 내 청춘이었죠. 나는 <laughs> <laughs> 그런 청춘을 산 적이 없는데 <laughs> 네. 사실 그런 청춘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없어요. 그런데 어, 네. 그런 청춘을 살았던 것만큼, 그리고 나한테 그 청춘이 있었던 것만큼 살아갔던 것 맹키로. 맹키로 그런 감흥을 나에게 음. 그런 이제 음. 말해 바이브를 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불러일으키게 하는 네. 그런, 그런 노래, 그런 분위기, 그그그 음. 그 팀의 그 분위기가 음. 또 네. 그런 분위기가 설떡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FX가 파이오니아적인 면모 때문에 실제로도 그 멤버들이 개개인이 약간 시크한 음. 그 도회적인 이미지를 이제 추구했다면 요즘에는 뭐 아이돌 팀들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흔히 말하는 관계성 덕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뭐 이렇다 이런 건데 사실은 FX는 그런 게 없었어요. 되게 되게 누가 봐도 비즈니스 관계로 <laughs> 보여. <보인. 이게> 나쁜 <laughs> 의미가 아니에요. 어, 어. 그냥 각자 할일 열심히 네. 하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은 샤이니나 뭐 이런 팀들도 그렇잖아요. 그니까 근데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쭉가는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반면 이제 카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끼리끼리 끈끈한 느낌. 예, 인줄 알았는데 어. 인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팀이 깨져 버렸죠. <laughs> 팀이 근데 이제 카라는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카라라는 팀이 전통적이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한게 카라의 히스토리를 보자 보면 카라라는 멤버를 둘러싼 카라 멤버들의 부모님과 음. 그리고 그 이제 쓰러져가는 그 dsp라는 연예기획사를에서 그나마 황금마를 낳는 거위가 낳았을 때 이것을 노린 다른 연예기획사 그런 양치지. 그러니까 다른 연예 기획사들이 애 어떤 컨택을 하는고 음. 그런 욕망과 그런 구조 속에서 이 팀이 어떻게 위태위태하게 해체될 뻔 해체 어째 뭐 각자 용이이 이, 이 구조들이 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음. 그걸 볼 때마다 아까 그 승리씨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뭐 외국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의그 허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왜, 우리도 늘 알잖아. 그외국의 유명한 그룹들도 그렇고. 아니, 같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음. 나가서 별볼일 없는데. 왜 저러나? 음. 왜황금알을 낳는 음. 거기 에에왜팀 배를... 싶잖아요. 뭐, 어, 를 가르나? 근데 그때는 모르거든. 그때 내가 제일 잘할 것 같거든. 나 그게, 때문인 것 같거든. 그게 이제 내가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면 나가면은 5분의 1은 내 거일 것 같거든. 그죠? 어. 그럼 어. 5분의 1 중에서 조금 내 지분을 높이겠다. 뭐 이런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새로 재계약을 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 팀이 우여곡절, 특히 옛날에 그때 우리가 구하라 씨의 그 신의 선택에 대해서 에, 에, 에. 무릎을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에. 절대절명의 해체 순간에 구하라 씨가 원래는 계약, 계약을 다른 데랑 하려다가 다시 그찾 아마 찾아가서 최초에 음. 박규리 씨 빼고는 싹다나가려고 했다가 네. 구하라 씨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서 상황이 역전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건 뭔가 굉장히 명분도 얻고 실리도 음. 추구하는 거의 그 쉽지 않은 되게 탁월한 선택이다 했는데 그 우리가 그저 탁월함에 대해서 음. 청춘 불패에서 우리가 그 싹을 봤잖아요. 네네네. 아저 사람은. 되게 영리하거나 사람이. 그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죽음이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사실은 설리 씨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어떤 타인에 의한 억압이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게 답답해하는 사람이라는 행동이나 라는, 발언을 많이 예, 했었죠. 예, 그런 것들이 네. 사람을 보는 사람부터 아 위태롭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구하라 씨는 되게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음. 되게 강인하고 그니까 이제 어떤 뭐 학교를 많이 다녀서 똑똑한 그 많은 게 많다가 아니라. 그 되게 스마트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이이그 예를 들어서 일머리도 되게 좋고. 음. 그 청춘불패 같은 거 보면은 시골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쵸. 농기계도 잘 다루고 <laughs> 일머리 좋고. 그 야리야리한 사람이 예. 네, 운동 잘하고. 음. 그리고 되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 오면 되게 본능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그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할줄 아는 그런 영특함이라는 게 있었던 사람이었고 되게 생활력이 가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절망을 하고 이 자기 삶의 어떤 절망을 하고 좌절을 느끼고 이렇게 죽는 선택했다라는 게 다른 의미로 아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나라는 생각의 사람을 되게 좀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음.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분이, 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안 좋게 됐는데, 이게,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일단 이게, 일단 첫째는 이 얘기부터 할게요. 여자, 여자 연예인. 네, 예, 예, 예. 네. 그,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 특히, 그, 사실,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예인이 소비되는 양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니까 예전에는, 그, 니까 연예인이라는 게 어디서 뚝 제시가 되고, 그 제시된 연예인을 갖다가 좀 일방적으로 대중이 소비하는 음. 그런 패턴이었다면, 은 사실은. 쌍방향 채널이죠, 요 예, 요즘은. 이제는 쌍방향이다 보니까, 쌍방향이다 보니까, 대중이 요구하는 어떤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리고 대중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용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양상들이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 연예인한테 더 엄격하고 엄격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 연예인들의 팬덤이 충성도가 더 높고 강력해서 음. 쉴드 치는 세력이 많다라는 그치. 게 분명히 있어요. 맞아, 분명히 그게 있고 둘째로는 그그 그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에 왜 제가 아이유 씨나 보아 씨뭐 이런 사람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자 연예인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남자 연예인이 잘 나가는 것보다 배할 꼴려하는 시선이 되게 맞아. 많아요. 하는게 네, 훨씬 고가워하는 많지. 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거부감 느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설리 씨, FX의 센터에서 방금 방금 그 설리가 어 남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자기 욕망을 전시하고 자기 삶을 전시하는 음. 것들을 갖다가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가 보기가 싫은 거야. 음. 그 이미지를 보기가 싫은데 그 자신의 자아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하고 사실 가만 생각하면 저게 욕할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거를 악플을 쓰는 본인들도 알아요. 악플을 쓰는 본인도 이게 딱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유를 찾는 건 건지 온가 이유를 찾는 건 건지. 그러니까 어디서는 패미라고 까이고 어디서는 패미가 아니라고 까아요 보고 있으면은. 음. 어떤 시선에서는 여혐이라서 까이고 어떤 시선에서는 남혐이라서 까여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기본에 이 사람이 대중의 마음에 들지 않은데 깔 이유를 찾고 있다 음.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가 도구가 돼서 사람을 괴롭히는 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전형적인 예인 거고 그 이면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라면은 연예인을 향한 특히 여성 연예인을 향한 내 비위에 거슬리면 안 돼라는 음. 요 태도라는 게 사실은 기본에 아주 강하게 깔려 있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설래 씨는 왜 고분고분하지 않느냐라는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은 일종의 그 저기 맥도날드 알바 같은 서비스 직같이 생각하잖아요. 음. 음. 가서 왜왜뭐그까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갑질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아라는 여기서 말하는 뭐 모르겠어요. 사회가 얼마나 어떤 통념을 누구 각자 음. 어떻게 갖고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 공통적인 건 그거죠. 왜 고분고분하지 않아? 음. 왜 닥치라 그러면 안 닥쳐? 내가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왜 사과하지 않아? 어, 네 음. 생각을 왜 얘기해? 어. 어, 바로 그 부분에서 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그니까 그게 여성주의든 여성주의가 아니든 내가 연예인으로 살든 살든 근데 이제 그게 물론 그런 건 있어. 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속성상 그 화려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란 인물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포커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진 하나 올려도 우리 같은 장사미사가 올리는 거랑 좀 다르잖아. 요그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방식에서 참 이게 공통적인 얘기인 게그 우리 우리가 왜 우리 방송에서 아, 영화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음. 막다 비슷한 얘기 같아. 영화 얘기든 사회 얘기든 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된대그잖아요 음. 네, 안 보면 되죠. 그데 그걸 굳이 본 다음에 나의 불쾌감, 나를 불쾌하게 했으니 니가 책임져라. 그리고 너는 나를 불쾌하게 했더니 욕을 먹어 마땅한 인간이야. 네가 틀렸다. 어.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뭐, 젠더 문제로 많이 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땐 젠더 문제로 환원하는 건이 상황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대중에게서 요구받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난 그런 생각을 해 뒤집어 생각하면은 설리 씨가 그런 역할에 충실했다 한들 악플이 없었을까? 라 생각하면 난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쵸?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니까 러 뭐냐면은 결국에는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그니까 러 눈에 띄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괴롭히고 싶은 욕망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종류의 시비거리들을 아무리 사근사근하게 하더라도 사람한테 그니까 러 요즘에 셀럽의 삶이라는 건 24시간 노출이 되고 있잖아. 시비걸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김유정 씨 같은 경우에 우리 짝다리 짚었다고 김유정 씨. 누구? 그 김유정 씨. 아, 예. 예, 예. 짝다리 짚었다고 그 온갖 욕다 먹고. 맞아요. 그리고 하연수 예.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댓글에 말씀에서내 하연수 씨가 되게 뭐랄까 정중한 말투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고분고분하게 말하지 않냐고 예, 예. 또 난리가 나서 사과문을 쓰게 만들고. 아 되게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은 기싸움하네라는 표현을 되게 어. 많이 쓰는데 나는 그말 들을 때마다 어이가, 어이가 없어요. 없어. 아 이거 기싸움하면 어때? 그러니까. 네가 뭔데 기또 너랑 싸울 수도 있지. 응. 얘는 너랑 너만 기 있어? 어때? 어 그러니까 아 기싸움하면 어때? 난 그게 제일 웃겨. 응. 자기 말이 맞다 생각하면 내 생각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럴 권리도 없냐라는 거야. 응.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고분고분하지는 않나라는 그 찍어 누르려는 대중의 잔인한 습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되게 숨막히게 만들고 더 문제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게뭐 앞에서 이제 승리 씨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에서 연예인이 성공했을 때 경제적 이득이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음. 이제 뭐 이승환 씨나 이런 분들이 연예인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뭐 젊은 나이를 생각해 보면 어린 나이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성공이긴 하지만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 액수가 아 물론 이제 뭐 저기 뭐야 그돈 그 써가면서 뭐 저기 뭐야 어, 평생 뭐. 조금 짜장, 조금 먹으면서. 하루에 3만 원씩만 쓰면 평생 쓸수 있어. 뭐 이런 게사람을 쓰지는 어, 않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생각만큼 인생이 남은 여생이 레스트 인 피스 할 만한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음. 레스트 인 피스. 여자 레스트 이... 인 피스라고 해도 <laughs> 리처럼 들리네. 테두리 밑에 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어, 어. 그 남은 삶을 갖다가 안정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러니까 살수 있을 정도. 아온한 삶만이 남은 게 네,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거에 만족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또 너무 젊어. 음. 다 20대 30대 초반 아니에요. 음. 너무 모두 젊어. 커리어를 끝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중과 불안한 상태에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뭘할수 있겠냐. 앞뒤 다 막혔다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음. 여기서 중요한 게내집한채 있고 내 통장의 잔고가 좀 넉넉하다라는 거는 아무런 위로가 되질 않아 음. 왜냐하면 내 삶의 퇴로도 네, 퇴로도 막혔고 앞으로 진로도 막혀있어 음. 라는 기분이 든다라는 건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구하라 씨는 약간 좀 제가 볼땐 괴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대중과 불화하게 만든, 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이 어디서 오냐? 자아를 드러내는 순간. 연예인이 자기 자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아 그리고 사람이 엄청 세련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라는 것도 회사의 관리를 받고 작품이라는 정제된 무언가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련돼 보이고 그러는 거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생각만큼 정제돼서 세련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훈련된 사람들이 사실 따로 있어요. 음. 근데 SNS를 통해서 자기 사진,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이라는 게 되게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일상이 노출되니까요. 네. ]요. 근데 그게 되게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수많은 약점이 발견이 되고 시비거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균열이 생기고 음. 이러면서 그거 거기서부터 뭐가 마음에 들지가 않으니까 자꾸 시비를 걸고 싶어. 넌왜 그런 것들이 그런, 그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 음. 안 보면 되잖아. 근데 굳이 와서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그시 비를 그렇게 와가지고 왜왜 왜 예를 들어서 뭐뭐뭐 뭐, 뭐 노브라 사건도 그렇고 음. 뭐 이런 걸왜 보여줘라고 하면 설립 왜 보여주면 와인 낫이잖아 음. 그러면은 안 예를 와인 낫이라는 댓글을 안할 수도 있고 뭐라고 댓글을 해 내가 내 사진 보여주는데 니들이 싫다 그러면 뭐라고 래 그래? 거기다 되고 그럼 사진을 지우기도 애매하고 사과하기도 웃기고 그럼 아무 말안 하는 것도 있고 뭐라 하는 것도 웃겨 가만히 있어 그럼 뭐라고 반응을 안 하냐 안 지운 애너 음. 우리랑 기 싸움 하니? 음. 이렇게 되는 건 거야. 나 요즘에 그 저기 무슨 저기 그 이게 그 학교 다닐 때 사람 괴롭히는 군대 있을 때 사람 괴롭히는 거나 그치. 그리고 또 간호사들 그 태움 하는거나 뭐 이런 것들이랑 다 메커니즘 비슷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것들. 맞아요. 어떻게든 욕 먹게 만드는. 예.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에서 벗어났을 때 깼을 때. 그런 것들이, 요새 그, 대중이 소구하던 어떤 이미지에서 벗어나버렸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불쾌한 어떤 것을 건드렸을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서리 씨는 양쪽에서 다 괴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여성 대중이 볼 때는, 나이 많은 남자, 아저씨랑 그랬다라는 그, 만날, 그런, 연문을 뿌렸다는 거에서 되게 불쾌하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최자라는 남자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남자들이 열등감, 음, 그 니기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예, 그, 있죠. 예, 그, 그, 그 그런 것 때문에 그 남자들한테 약간 좀 뭔가 그 옛날에 그홍 작가님이 여기서 그런 방송한 적 있죠. 쿠골드 어쩌고 하는 그, 쿠골드, 어, 쿠골드하는 어쩌는 음. 거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열등감을 좀 자극하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건 거죠. 네. 그 양쪽에서 그렇게 그 불쾌한 그 악플을 양쪽에서 때려 맞고 있는데 그와 중에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사실 이 사, 이분이 살아계 있을 때 겪은 고난의 핵심, 고난의 원인이 뭐였냐라는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건 거죠. 좀 최근에 왜 그것은 음.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나왔지만 네. 그왜 기사가 분별하게 생성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한 건당 얼마 근데 무조건 클릭 수니까 그러니까 악플을 쓰는 사람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 악플 자체가 그런 기사들이 악플을 유도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악플을 유도하려고 기사를 쓰는 거 맞아요. 어. 악플 쓰라고 판 벌려주는 거예요. 요 예. 네. 어. 왜냐면은 하 착한 얘기 쓰려고, 칭찬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음. 세상에 사람 웃기는 게 좋은 말은 좋은 거는 보고 나서면 아~ 존나고 나 혼자 기분 좋고 끝이에요. 근데 화가 나면은 화가 나거나 불쾌하면 가서 욕을 하고 싶어져. 음. 욕하라고 팍 깔아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양산되는 무언가들이 뭔가 하여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실명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음. 저는 반대기는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 어떤 종류의 자정작용이나 그 그렇죠. 필터링이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 때문에 많이들 합니다. 얘기하는 게 실명제를 할 거면은 고개를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라고 하잖아요. <laughs> 자격 얼굴 학원에. 걸고 자기 이름 걸고 그 악플들을 쓰는데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통제할 수 없는 법적인 음. 기준으로 그 악플이라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충분히 악플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생, 그, 행하는 네. 말 아, 저라, 저보고 만들어내라고 해도 당장 아, 만든다 를 수도 없이 써낼 수 있어요. 누가 쓰고도 네. 악플. 음. 네. 그래서 맞죠. 그런 의미에서 실명제라는건별 그, 의미가 별, 없어요. 의미없고 저는 오, 그러니까 되게 순진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 이야말로 시민사회의 자정작이 필요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이런 일들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대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들어서 하지 말안 아, 해도 될 말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사회 의 자유 때문에 그 보장을 임명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걱정하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런 종류의 처벌이 가능해졌을 때그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에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명예훼손죄라든가 뭐 그런 것도 저는 좋지 않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법의 악용 가능성 때문이에요 음. 명예훼손을 당해도 된다가 아니라 명예훼손 법이라는 거 그리고 뭐 저기 그런 루머 유포 이런 법들을 이용해서 악용 악용될 권력 기관에 의해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명예훼손을 해도 된다 루머를 유포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음. 입막음을 하지 하는 거는 그 공익적 흔히 말하는 그 공공의 공헌을 할수 있는 수많은 좋은 이제 그 수많은 좋은 긍정적인 일들을 그런 법들에 의해서 막을 막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에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건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개인들을 비난하는 거를 갖다가 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 된다는 건 이미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한 어. 얘기, 어. 너무 당연한 어. 얘기예요. 왜, 왜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욕을 해. 어, 남한테 욕하지 말라고. 어 네. 때부터 안 배워. 네. 왜 욕을 해? 알하면 되지. 그걸 굳이 쫓아가서 하는 이유가 뭐야? 그걸 일단 욕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정의를 네. 내가 지키고 있죠 어, 그걸 이제 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음. 본인 자체는 본인 감정에 대한 정당성 때문이에요. 음. 저 사람이 나를 먼저 화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좀 높은 거야. 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타를 막 경찰서 앞에서 강제 정모를 당했을 때. 그때지 온 거지. 아 이게 이게 그게 아닌가 보네가 되는 건데. 음. 아닌가 보네가 되면은 다행이게 보통은 사실은, 그런 태도도 아니죠. 예, 그이대표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욕인 줄 모르고 하는 것들, 자기가 윤리적 당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음. 예. 예를 들어서 뭐긴 독간사건 이럴 때 역사를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음. 했던 그 수많은 욕들 그죠 그런 것들은 사실 윤리적 당위가 스스로 있다 믿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나마 그건 그나마 양반인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욕들 있잖아요. 진짜 쌍욕들 밑도 끝도 없는 쌍욕과 이런 것들. 많이라도 일단 그거라도 일단은 걸러줘야 된다. 맞아요. 아. 저희가 옛날에 그 사연 중에 BTS 팬들이 패, 팬께서 보내신 뭐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신 적 있어. 저희가 그냥 그때는 평론을 써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근거가 필요해서 평론을 쓰기 위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음. 마음이 가랑게 돼 있어요. 네. 분석을 하다 보면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미덕이 있던, 생각보다 미덕이 없던, 그리고 이제 분석하다 보면 정제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비판적이더라도 악플과는 좀 거리가 둔 어떤 음. 것들을 양산해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아무도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 잠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그 네. 설리 씨 같은 경우 양상이 좀 복잡해요. 아까 그 젠더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남자 게시판을 가보죠. 남자 게시판을 가보면 남초 게시판에 가면 그렇죠. 뭐 남초 게시판을 가보면, 주로 엠팍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은 설리 씨가 출연했던 그 영화 리얼이라든가 이런 네. 거에 캡처본 혹은 최자 씨와의 얘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핀 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일종의 성희롱이죠 음. 그런 것들. 근데 그 중에 태반이, 이것도 아까 번익성 정준영 그 얘기가 좀 비슷한 건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 남자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게, 거기 중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훈평하고 음. 막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거긴 또 악플, 그러니까 그 의도상으로 보면 악플이 아니야. 예, 네, 맞아요. 자기 딴엔 칭찬이야. 음. 아 설리 진짜 이쁘다. 음. 설리 몸매 좋다. 막 이런 식인 거야. 음. 근데 그게 희롱이라는 자각이 없어. 내가 예쁘다고 했는데 왜 욕했다고 해? 어, 어, 그렇죠. 어, 이게 어. 왜 욕이야? 어, 가, 신체 어떤 특정 부위를 언급하면서 아 그랬다. 영화를 봤다. 좋았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공공연하게 댓글을 다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이그 성희롱화해 희화가 되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 그 여성계 쪽 여초 게시판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로타랑 사진을 찍은 케이스인 음, 거죠. 네. 그 로타랑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사실 그런 거예요. 저 우리가 사석에서 눈이 얘기했지만 일단 로타가 사진을 되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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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어떤 감흥적인 것을 굉장히 잘 소구하게끔 예쁘게 잘 찍잖아요. 음.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의 그게 뭐 성적인지 어쨌든 그건 차차자고 요 일단은. 근데 그아하다못해 좋아. 접고 로타가 그런 미성년의 성적인 어떤 여성의 성적인 그 어떤 섹슈얼한 포인트를 잡게 사진을 찍다고 는 쳐더라도 중요한 건그거지까왜 예를 들어 그런 일반인도 아니고 그 정도의 셀럽이 음. 그럼 그런 위의 대상이 될게 뻔한 사진을 왜 찍냐 이거지. 음. 그러면 설리라는 정도의 셀럽이 거부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난 거기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음. 그러니까 스스로 대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음. 대해서도 입장도 생각을 네. 해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리얼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로타와 그렇게 돼서 너 그러니까 한마디 너는 지금의 약진하군 여성주의에 독을 뿌렸다 이거지. 음. 같은 여성 배반자다 이거지. 여성으로서 그런 반동적인 일에 동참해서. 남자의, 그로타는 남자 혐오스러운 사진을 찍어낸 사진가의 그 의도에 충실하게 재현을 동조자가 되었다라는 시이었는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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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가 옳다선 치더라도 나는 그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그렇게 찍으려는, 그, 렇게 찍으려는 여자 셀럽의 그 욕망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가 돼서 분석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 우리 사회가, 그리고 아까 방금 말한 남초 게시판은 얘들이 지금 이거를 성희롱이거나 악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선 본들은 인 <laughs> 선한 의도 그러니까 그 거기를 아무도 짚질 않는 거야. 음. 그래 놓고 오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간을 잃었대는 거야. 음. 남초 이거 아 여초 쟤들 바라저거. 음. 어? 그러니까 설린 씨가 돌아가셨을 때제 2라운드가 펼쳐졌잖아요. 음. 서로 서로 어, 자기 서로 쪽으로 물대기라고 어. 있었지 야, 남야 이거 다 남자들이 성희롱해서 죽였다 야, 니들이 죽여 놓고 왜 우리 탓이냐? 우리는 칭찬밖에 안 했다. 그러면서 <laughs> 서로가 서로의 댓글을 캡쳐해 놓은 걸 서로가 계속 공개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들어가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나는 설리 씨가 답답한 게난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맞아요. 거야. 예. 아, 내가 노브라로 티를 입고 싶다는데 내 기분이 그렇거든요에 대해서 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음. 각자 자기들이 서 있는 포지션에서 도움이 돼안돼 돼, 우리에게 무허가 돼안 돼라는 어떤 당위만 갖고 이 사람을 저징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편에 물대기만 하려고 그러 자기 자신 자기 진영의 상징으로 자꾸 만들려고 음. 가져오려고 하지 나는 그런 것들이 사태를 문제를 너무 협소하게 만든 만들, 납작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사태를 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로타 얘기도 하셨지만 로타라는 사람이 결국 뭐 범죄자가 돼 잡혀들었고 어쩌고 다 떠나서 카메라 앞에 스스로 쓴 사람이 스스로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사실은 배우라던가 셀럽이라는 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착취를 당한다는 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것들 뭐 정신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을 갖다가 착취당했을 때 그게 폭력인 건 거지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는 그자체그 주체적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생, 말씀대로 누구한테 등 떠밀려 간게 아니기 때문에 음. 자기 스스로가그 자리에 섰을 때는 어떤 그거는 또그용그 그 스스로 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맥락은 다 거세한 상태로 자기 진영으로 물대기만 하고 있는 건 거지. 음. 그건 아니라는 건 거지. 각자 그렇다 해서 음. 그 사람들이 말한 문제가 그게,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문제. 문제가 있다 한들 그 문제가 설리 탓도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랬을때 설리로 인해 빚어진 어떤 것 그립과 설리 개인의 욕망 내면에서의 그거는 다른 문제인데 음. 이제 이 그게 다섞 기고 각자의 진영과 각자의 어떤 그 추구하는 세계관에 따라서 이것이 되게 편의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야. 그래서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 좋아.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좀 분석을 좀 하라 그런 거야. 음. 분석을 좀 하다 보면 그게 누그러지거나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음. 이래서 설리가 문제라든 이래서 설리가 뭐 긍정적인 그게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원색적인 짧은 그 사이에서 아무도 어떤 분석적인 건 없이 그냥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죽음 앞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거예요. 음. 아무런 논의가 왜냐면 죽어 누가 죽어도 입을 안 담으러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다니 네 탓이래.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오히려 죽음 뒤에 벌어졌던 그런 양상들이 음. 그 자체가 이런 죽음을 양산하는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대로 음. 그니까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원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음.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 네. 월던 죽음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죽음이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끝나고 그쵸? 그 양산되는 그 상태가 이 죽음을 다시, 다시 상기되면서 음. 다시 리바이벌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가지고 그왜 그 설리 팬이신 분 하나가 악플들 추적하고 남자들 하도 싸우니까 추적해서 결과물을 차마 못 보여주겠다고 빤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그만 닥쳐달라는 음.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니들 싸울 자격이 없다. 메뚜기 떼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게 마지막 마게는 윤리의 이름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음. 누구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 죽음은 누구의 때문이다라는 그치.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응? 김자식이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고 하던 시절에 네. 어? 그런 그런 모든 죽음이나 비극을 갖다가 자기 진영을 위한 그 불쏘시개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음. 그 못된 옛날 습성 이거 음. 정말 적폐고 구태거든요이짓 네. 거를 보고 있으면은 아, 좀 진짜 아, 욕해도 되죠. 네. 아, 정신차려들라 네. 진짜. 그러지 마, 예기가 아니야 그러는 거. 저희 방송 되게 초반에 네. 제가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음. 실제로도 했는지 트위터에만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 방송을 우리가 내가 제가 방송을 해보니 꼬랑이 음. 팟캐스트라고 이거라도 어. 해보니 아 무플보다 뭐 악플이 낫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때까지도 여러 가지 쌓인 어떤 사,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구나. 어. 그게 사람이 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연애 비즈니스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한계가 있어요. 수용할 음. 수 있는 그것의 한계가 있어요. 똑같은 악플 폭격 당한 거는 설리 구하라 아이유가 똑같지만 아이유는 버티고 살아남았고 구하라 씨 설리 씨는 못 견뎠어요. 그럼 그게 그이 미리 가신 두 분이 뭐가 모자라고 하는 게 아니, 아니야 그냥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라는 게 각각 달랐을 뿐인 음. 건 거예요. 악플 폭격 당한 사람 많지 문희준 씨도 있고 뭐뭐 많지. 근데 사람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병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음.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악플을 저도 그 우리 팟캐스트의 악플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비율이 예를 들어 10%다. 음. 선풀이 예를 들어 9개인데 악플이 한 개잖아. 음. 근데 그 악플 한 개가 선풀 10개, 20개를 상회. 네 맞아요. 네. 지워주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네, 네. 데미지가 음. 상회해. 엄청 대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서 약간 이렇게 시큰둥한 태도긴 한데. 내 안에 약간의 그 어떤 누적됨과 이 분노가 맞아요. 뭐.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거기다 일일이 답을 달 수도 없고. 아, 그러게 음. 너무 하찮은 거야. 그치? 그 그렇게 맞아. 이제 스스로 내 스스로 마음이 나아지긴 하는데 음. 그러게 너무 하찮아서 안 하는 건데. 그고또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희미해져요. 희미해지는데 그게 희미해지는 거지 다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그 그래, 그래, 그래서 올드보이에서 어, 무거운 돌이든 뭐라리든 가라앉기 마찬가지다니까. 음. 그러니까 그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한편으로 연예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 정치인도 그렇고 뭐 이런 종류의 어 알려진 유명해진 유명세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종류의 시선과 악플 혹은 그 루머, 소문, 뭐 구설수라는 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자연재해 같은 거야. 그쵸. 어떻게 할수 없는 건 맞지만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는 것도 그게 또 당연하니까 아니다. 너가 다 받아들여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당연. 그거는 자연재해. 이렇게가 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냥 그런 일, 그거를 거리를 두고 뭐 사태를 평가할 때 하는 말일 수는 있으나 내가 대중의 일부인 나, 원어브대인 나야는 그냥. 각 나의 윤리를 지키고 살면 돼요 그냥 음. 나는 나의 윤리를 지키고 사면 돼. 너가 연예인니까 이 당연히 네. 받아들여야지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게, 그 연예인들이 그런 것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갖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건아 그래 안 됐구나 거기까지가 내가 할 얘기지. 그러니까 넌돈 많이 버니까 견뎌라는 견뎌, 말은 아니 뭐 이미 견디고 있는 사람한테 뭐 그런 소리 뭐하러 해. 그리고 그런가 그그그 그 양반 그 그런 일로 유명해진 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견뎌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웃기는 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웃기, 재밌는 점은 뭐냐하면은 사실은 그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맞아요. <laughs> 돈 쓰는 진짜. 사람은 사실 그런 얘기 맞다, 안 해. 맞다 맞다. 어, 돈 음. 쓰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팬들 팬들 돈 쓰는 팬들은 팬대로 따로 있고 음. 니들은 돈 많이 버니까 내가 욕해도 돼하는 사람 또 따로 있어. 맞아. 음.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유명세의 양상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 어떤 타인의 고통을 되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음. 것들 그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좀 저가 이제 생각하는 아까 그 남자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생각한 건데 남자 얘기는 아니고요. 뭐냐면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인간이 버텨야 되는 공허함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 20대 내가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나 연습생 하겠다, 데뷔 하겠다. 성공하겠다. 근데 막상 데뷔했는데 성공 못한 사람도 있지만 데뷔부터 했는데 1차 성공했어. 흔히 말 대학 갔어. 음. 성공했는데 데뷔도 했는데 어, 연수생 돼서 성공, 2차 성공 데뷔, 3차 성공 은 대중으로서 성공. 음. 어, 한국에서 성공해도 4차 성공,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성공했어. 음. 알지만 인생이란 건그 끝엔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렇게 뭐 돈이 많아서 원하는 걸다 사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아, 돈을 좀 모았다가 이 기타 정말 갖고 싶어. 가졌어. 그 가져 집에 놨던데 그볼때이 기타가 나한테 있는 건 너무 좋지만 그 기타가 내 인생의 모든 거를 다 채워줘서 음. 24시간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안 돼? 어, 아니 그런 <laughs> 아니지. 어, 이게 흔히 말하는 아, 자식 이 커서 자랑스럽긴 하지만 음, 어? 플란다스에게 보면 마지막에 그 루베스 그림 한번 보고. 응? 그러니까 에이. 그, 그 아무 것도 없음 때문에 역설적으로 바로 그건 기게 나오는 거죠. 에이. 인생이, 인생의 끝엔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음. 그, 그, 그 공허함을 버틴 10대, 20대를 불쏘시개처럼 자기 인생을 불쏘시개로 넣어가지고 음. 거대한 성공의 그, 그뒷 이면 있잖아. 그래봤자 나도 특히나 우리나라는 왜 시장 좁다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음. 그렇게 예를 들어 일본의 돔 투어를 내가 성공적으로 했던 연예인도 우리나라에선 무슨 조니뎁처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음. 호텔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다가 밤늦게 들어오니 먹을 데가 없으니 그리고 음. 그 영상을 브이앱으로 찍어서 팬과 공유하죠. 팬과 <laughs> 그그 그렇죠. 공유아 음. 오늘 정말 와줘서 고맙고 제가 지금 배고파서 삼각김밥 음. 먹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그공화함의그 그그 거대한 네, 어제도 본것 같은 내용인데 <laughs> 무슨 호텔 룸서비스도 아니고 네. 아, 눈물 나네 진짜 호텔 룸서비스도 먹는데 이앱에서는 그래 도또 게다가 또 팬에게 그런 걸 보여줄 수 그치. 없거든 내가, 내가 너희들이 준돈 호의호식한다 이놈들아 이건 아, 아니거든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설리 씨나 구하라 씨가 이제 한때는 팬덤이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팬덤이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약간 라이트한 팬 아니면 대중 좀 약간 팬이 아닌 대중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지금 한 얘기의 대부분이긴 하죠. 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 얘기 처음에 서도 얘기한 것처럼 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스타라고 해서 이게 자유롭냐 아니야. 그럼요. 또 다른 차원의 어. 괴로움이 있어. 어. 아까 우리 이 얘기 전에 아이돌리가 했었죠. 이 많이... 고나리의 고통이라는 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가 타투를 했어. 음. 그리고 트와이스의 채영 씨가 타투를 했어. 네. 난리가 났어요 팬덤 안에서. 아 팬들끼리. 네. 음. 이게 뭐냐 아이돌한테 맞지 않다. 음.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 이런 식이야. 나는 타투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대중이나 이미지가 국내에서 타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가 하면, 너가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태도예요? 헬리콥터 맘이지. 그렇죠. 어. 부모의 태도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타투가 음에안 드는데 이유를 찾는 건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실제 그냥 차라리 난 타투가 싫어 이러는 팬은 나아요 음. 실제로 타투가 싫어하고서는 서로 이렇게 예민하게 괜찮다라는 팬이 우리 정국이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팬이 있고 음. 아~ 정국이 요즘은 개량 한복에다 타투까지 이거 좀 그런 데라고 하는 팬이 있단 말이야 <laughs> 나 아, 거기서 제일 신박한 댓글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음. 자기 근거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네. 정당성. 네. 한국에서 불이 문신 시술은 다 불법 이고 아. 이걸 할수 있는 사람 의료 그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뭐 저희 텔레비전 나안데한 명뿐 인데 네. 네. 할수 있는 의사가. 실제로는. 그러므로 둘다 불법이니 안 되나 <laughs> <laughs> 이미 불법을 저질렀다 이거야. 그래서 나쁘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식의 마인드가 이유를 찾는다는 싫은 거야. 타투가.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중의 요구에서 자아를 드러내면서 대중의 요구와 불화하기 시작한 설리씨가 있었고 여기는 뭐냐면 팬덤의 요구와 불화하기 시작하는 음. 스타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들대로 괴로워요. 근데 한국에서 아이돌 스타 특히 3세대로 오면서 2세대나 2.5세대는 약간 과도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빅뱅의 승리 같은 케이스 나오는 거야. 얘는 승리가 3세대였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아마. 그죠. 왜냐하면 3세대는2세대와 2.5세대의 그 시행착오들, 그 예를 들어서 대중 앞에서 자기 자아를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라든가 자기 욕망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이 된 사람이었으면 더 조심했을 거예요. 음. 근데 3세대는 뭐 특징이 뭐냐면 그런 종류의 팬덤의 기대를에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응하고 있다. 봉사, 난 어. 봉사란 말로밖에 모르겠어니다제 몸은 공공재예요. 네.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가 아예 시스템에 정착이 돼 있어요. 음. 아예 시스템에 정착이 돼서. 이 시스템은 철저하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무슨 주님의 종입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그렇게 해야만 팬덤과 유착이 강해지고, 음. 그럼으로써 코어 팬들의 소비 충성도가 높아지는 지금 거야. 지금 K-팝 씬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 규모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규모는 안 되니까 과 이게 리니지로 얘기하면 이제 과금 유저죠. 과금 그쵸. 유저 소수의, 소수의 과금 ]의. 유저에 의해 유지되는 산업. 그죠. 소수의 과몰입한 팬들에 의해 유지되는 산업 음. 이게 세계구로 확장이 돼 보니까 엄청난 폭발력이 생긴 건 맞아 음음. 엄청난 과금 그러니까 되게 코어 팬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에 최적화가 돼 있는데 이 3세대 아이돌 시스템이라는 과몰입을 게 과몰입을 계속 유도하니까요 네, 과몰입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월드와이드로 확장되니까이 음. 규모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나는 좋은가라고 하면 은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자 와서 약간 좀 크리피해 진짜로 <laughs> 크리피하단 말 말고, 좀 뭔가 이상해. 섬뜩해요. 어, 위어드하고 크리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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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웃음> 네. 그러니까 케이팝 아이돌이랑 요즘 3세대, 2세대에서는 약간 이게 맞나 아닌가 약간 머뭇머뭇 하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거기서는 에그 아이돌 개개인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런 자, 나는 사실은 뭐 동방신기라든가 카라가 그런 계약 문제로 그런 일들을 일으킨 것 자체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로 얘기할 게아니라는 생각해요. 음. 그냥 그게 경제적 주체로서 자신의 판단인 거지, 사업 비즈니스로서. 근데 그런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자기의 용, 그 입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기 커리어를 박살 내는 일이다라는 것이 학습이 됐잖아.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3세대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야. 탈색시키는 거죠. 계속 그런 일들을 탈색시키면서 뭘 추구하냐. 충성도 높은 팬들과의 의그 롤플레잉 게임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건 거죠. 그러면은 기대에 부응한다는 말이라는 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라말 마이클 잭슨도 했던 얘기예요. 음. 모든 스타가 다 그런 얘기를 그쵸? 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초 초반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국 무대 위에서 응. 남이 만들어준 노래고 남이 만든 안무라 할지라도 무대에서 잘 충실하게 자기가 소화해서 구현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아티스트인 건데 이것 또한 자기 표현의 과정이고 자기 표현의 욕망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티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모티베이션되는 그 기저에 있는 것들이 나의 욕망이나 어떤 것보다는 비즈니스가 우선이 되는 건 거예요. 음. 이 3세대 아이돌에서 구조화된 팬덤 혹은 대중 혹은 타인의 기대에, 그리고 원래도 이제 아이돌이라는 게 기획력이 중요하니까 네. 이제 회사. 이제 나의 욕망은 없는 거야아이돌이체의 욕망이야. 그러다 보니까 3세대 아이돌 특징이 뭐야? 날라리가 없어요. 음. 되게 체제수능적인 아이들만 모아놔요. 음. 그럼 그 친구들이 내 생각에는 보다면 무슨 생각이냐요 옛날 같은 며 친구 그냥 학교 열심히 다녔겠는데 음. 옛날 같은 며 친구 그냥 공부하는데 어, 어, 이런 애들이 옛날 같은 이 친구 그냥 연주자 했겠는데 음. 이런 그 친구들이 아이돌하고 어, 아이돌하고 왜냐 고분고분하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야 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스타를 요구한다라는 건가 음. 시스템이 음. 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왜 있잖아 그 체제 체제 원래 연예인이나 스타라는 거는 반항적인 사람이 한다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고 네, 우리 음. 어릴 때 이미지는 음. 근데 요즘 스타는 그렇지가 않아 음. 체제 순응적이고 타인의 기대에 고분고분한 사람 타인, 타인의 요구에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더 적합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런가 왜 우리 헬리콥터맘에 스카이캐슬에 나오잖아 우리 음. 예서처럼 네. 부모님 말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난 지금 뭐가 된 거야 음. 참 나는... 사랑을 했지 예.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진짜. 예서처럼 참사랑, 강달이 있어서 참사랑이라도 하면 정말 다행이야. 그치. 마지막에 어. 눈떠서 예. 네. 옆에서 볼 때는 그런 거지. 저거 눈딱 감고 그냥 비디 저질렀으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할까? 퍼지게돼있어 승리처럼 언젠가는. 그래서, 어. 그러면 스카이캐슬에서 그 착한 애가 음. 아이돌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laughs> 걔, 걔 우주. 그 우주. 우주가 걔. 그래서 원래 네. 아이돌이 되잖아요. 그 친구가 아, 무슨. 그래서 그렇에 SF9인가? 네. 하여튼, 예.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시스템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 있어요. 어린 친구들을 자기가 뭘 원하는지 깨닫기도 전에 엘리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뭔가로 만드는 거는 사실은 수많은 예체능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기는 네. 하죠. 근데 문제는 예체능이란 말이 능이 들어가잖아. 음. 능이 들어가는데 악기를 다룰 줄 안다던가, 뭐, 뭐, 어떤 엘리트 체육인이 된다는 거는 그게 그 커리어가 끝나도 그이후에 기능으로서 나한테 남아있어. 아이돌한테 뭐가 남냐라는 거지. 건물. 그럼 좋다. 그나마 행복한 <laughs> 거죠. 근데 건물만 남으면 승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얘기도 우리가 했어요. 방금 건물 얘기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 누구의 비보를 듣고 오늘 음. 말씀하신 분들의 비보를 듣고 제가 박박사한테 맨 처음 했던 얘 그거예요. 집이 음. 고시원에 살도 살아도, 살아도 음. 성공해서 건물을 사도 테로가 없어 이 놈의 사회는. 음. 음.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음.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야 그래서 나 아이돌 돼서 어떻게. 건물에도 하나 사고 인생이 편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러이 저런이에도 뭐 각자가 서로를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두 개다 양극단에서 어디로 가도 퇴로가 없네라는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당연히 고시원에서 살면서 라면 먹기 싫으니까 성공을 뭐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그 순간까지 갔다고 쳐더라도 그러다 보니 다시 환원하자면 음, 음. 그 아무것도 없는 순간 나는 사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물론 악플은 괴롭고 힘든데 음. 악플 때문에 뭐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음. 생각하지도 않고. 음. 그냥 그 모든 것이 짬뽕이 됐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그리고 이 사람들 되게 그런 게 사실 보통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느끼는 게 일반인들은 음. 대충 이제 중장년. 초로에 그치. 느끼잖아요 네, 네, 음. 그렇죠. 이 사회가 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미션들을 다 완수했을 때뭐 음. 열심히 돈 벌어 학교가 그래서. 애를 낳아 애를 키워 애또 장성해서 다 내보내 했더니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어. 음. 난 나의 역할은 뭐지 어. 그것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느끼는 게 그때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게 노인들이 굉장히 소외되다 보니까 그건 뭐뭐 뭐 일단 그때까지 팔자 좋게 늙어봐야 내가 알겠수다라는 음. 식으로 우리가 소외 이렇게 약간 일종의 외면했던 문제거든요 음. 근데 그게 자, 사람들도 오래 살고 이게 그 사람들은 길게 사는데 사람들의 그 뭐랄까 사회적 사이클은 되게 짧은 기간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네. 은퇴도 빨리 하는 네. 것 같고. 실제로 아이돌 소비 사이클이 되게 빨라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그 그 70세, 60세 옛날 같한50 55세, 50세, 60세 느꼈을 어떤 그런 그 무의 감정을 한창 지금 뭔가 막 아드레날린이 폭발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지. 되게 압축적으로 살았잖아요. 네, 보통 아이돌들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평생 거의 이 일이나 이런 거에서 쏟을 에너지를 어릴 음. 때부터 10대부터 자기들이 성공할 때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압축적으로 정말 진하게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뭐 아, 뭐, 뭐, 대형 기획사에서 뭐 인성 교육도 하고 뭐뭐 뭐 이런저런 정신적인 상담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의외로 돈이나 명성만 갖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네, 이거 배부른 소리 드리고 우리가 연예인 걱정 쓸데없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연예인 음. 걱정 하는 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음. 근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하는 얘기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산업. 네 건강성 그리고 이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하라 씨도 건물주였어 내가 기억이 맞지요 건물주였고 음. 설리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경제적으로 쪼들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대표님 말대로 퇴로가 없다라고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나아질 리가 없다라는 게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음. 앞으로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리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존재가 없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개 전쟁 트라우마 같은 걸 겪으신 분들은 그냥 왜 가끔 왜 무슨 생활에 그런 데서 다리에 나오면 되게 하찮은 일인데 안정되게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만 살아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라는 건그 사람이 그 작은 것에서 굉장히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보다 더한 극한의 상황에서 의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후후 네. 후 체험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결국 돌아가야 될곳 혹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인간이 바라봐야 될 곳을 애들한테 가르쳐주지 하나도 않는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나는 사실 별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나랑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내준 시간이 귀하다. 이런 아주 작지만 그런 귀한 감각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게 음악을 처음 공부할 때 막 뜯어서 하다 보면 옛날에 막막막 막, 막 들을 때막 흘렸던 게 하나하나 치면 그 음표 하나하나가 엄청 귀할 때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석하다 보니까 음. 여기서도 아 여기서도 이렇게 아 어떻게 이렇게 음표 하나 갖고 막그 음. 콩나물 표 하나 갖고 막 감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삶의 전반에서 그걸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안 주고 거대한 거 성공 무슨 뭐 위대한 뭐 이런 거하니까 그러면 그게 안된 사람도 불행하고 그게 된 사람도 불행하고 된 거. 사람은 돼서 불행하고 안된 사람은 안 돼서 불행한 어. 거야. 그러니까 그그 그 이게 또 JYP 얘기를또한 자꾸 좀 까, 이게 까는 것섬이해야 되는데 뭐 인성 교육 잘 한다고 뭐 성실 뭐, 뭐 이런 뭐 얘기 그런 하잖아요. 거,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대표님 말대로 인생에 뭐가 없어요. 뭘 잃었다고 해서 그게 다도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오고 다음이 또 오고 그 끝에 뭐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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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음. 근데 인성이 뭐 이런 거 중요해 중요한 거는 근데 그 뭐가 없는 과정 안에서 하나 하나를 쌓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좋은 사람이 돼가는 과정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인성 얘기하면서 타인이 볼때 좋은 사람이 되고 안 되고에 음. 대해서 너무 그거 또 다른 억압이 돼 버려요. 맞아. 나는 JYP가 인성 강조한다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난 난. 폭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데 마찬가지로 YG처럼 극한의 차장부터가 성적충이 돼서 수치에만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 음. SM처럼 모든 걸 계약관계로만 환원시키는 것도 기괴해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애초에 사람에게서 인, 그 사람이 상품으로 되, 만들 수 있을지 되게 의문이었던 것들. 인간의 인격이라는 게 상품화가 된 시대가 돼버렸잖아. 전인격적인 상품화야. 그렇다고 하면 전인격적인 케어가 따라야 와 되잖아. 음. 전인격적인 케어 이전에 전인격적인 통제가 먼저 들어와요. 음, 음. 모든 걸 통제하잖아. 그럼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냐라는 거지. 되게 기괴한 시스템이거든.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7년간 예를 들어 10대 후반에 계약을 해서 계약이 끝어서 아마 25, 여6이지 우리 25, 여6때 생각해봐요. 그때 진짜 바, 바보 뭐... 멍청이었지. 뭘 알았어. <laughs> 맞아. 네. 멍청이지 멍청이. 그런데 네. 물론 그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생활에서 좀더 뭔가 멘탈이 발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세계 안에만 있어서 뭘더 모르기도 해. 그런데 음. 계약기간 끝났어. 재계약 안 해? 음. 하면 다행이지. 재계약 하면 안 해? 하면 정말 다행이죠. 해봤자 한 10년이야. 3년도 하는 거야. 음. 그래도 20대 후반 30대예요. 그때부터 사실 제로 베이스야. 근데 그 사이에 전인격적인 통제를 당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인격적인 케어는 없고 음. 그냥 대중에 대한 노출만 남아 있고 에, 이미 유명성이 있고 돈이라도 벌었으면 진짜 다행이에요 사실 돈이라도 벌면 었으 진짜 다행이에요 대부분은 돈 버는 선택받은 소수고 나머지는 그냥 이도저도 아이 상태로 잊혀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예를 들어 잘 됐다 쳐 그럼 남은 게 뭐냐 음악 음악 회사가 만들어준 거잖아. 음. 커리어, 커리어, 아이뭐 기분이야 좋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기는 하지만은 그게 내가 한 건가? 그러니까 더못 다니잖아요. 네. 또. 자부심이 있나? 난 항상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그런 거 내가 소녀시대 멤버들 가끔 예능이나 이런데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따 보면은 아니 당신 소녀시대였잖아. 음.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어? 라는 생각이 나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소녀시대 유리씨가 네. 그 트와이스 멤버들이랑 같이 김재동씨가 하는 토크쇼에 나와서 하는데 그 뭔가 나도 왕년에 라떼는 말라를 아마 음. 유리씨가 하고 싶었겠지? 음.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 네. 이게 하려다가 멈칫하고 숙그로 드는 거야. 음. 왜냐면 나는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난 그걸 보고 아 이게 말이 돼?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laughs> 거야. 그 소녀시대가. 네. 아니 왜 그래? 근데 그런 조짐이 좀좀 좀 내가 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짐이 이미 데뷔한지 이제 5년 차된 트와이스한테서도 이제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멋있어. 그런 게 네. 그런 게 느껴질 때에서 자 그러니까 난 물어보고 싶은 건나 팬으로서 너는 너네는 너네가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니?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건 거예요. 이게 트와이스가 한 거지 내가 한 건가라는 생각일까요? 그게 좀 궁금하기는 어. 나는 그런 스타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알 수가 네. 없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항상 그럴수록 어리니까 통제하기 힘들겠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납득하면서 하는 활동을 할수 있을까? 이거 이상적인 얘기지만은, 음. 스스로 내가 뭐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스스로 납득이 돼야, 뭐가 더,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어, 좀, 좀 더, 만약에 대비해서 얼마 후까지 안 되더라도, 좀 커리어가 쌓이고 경력이 쌓인 다음부터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 거 납득이 안 된다고 해도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프로듀서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아이유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 스캔들이 나고 아이돌로서 약간 팬덤이 좀 와해된 다음에 네. 코칼피로 리바운딩을 했잖아요 아이유씨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니까 예전에는 뭘 해도 불안했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불안하지 않았던 건, 내가 고민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아,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스스로 납득한 다음에 나고 나면, 무슨 결과가 나더라도 괜찮더라라는 음. 건가. 근데, 그 철저하게 타인의 기대에만 부응하는 방식의 아이돌 산업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아이돌 산업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티스트라면, 스스로 납득하는 활동,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활동이라는 것들이, 그그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들이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훨씬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런 종류의 그 위에 프로듀서 어른들이잖아요. 그니까 한참 어른들이잖아. 그쵸. 그런 과정들의 케어나 매니징이 돼줘야 승리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다고 음, 그래야 네, 이런 슬픈 일도 네. 벌어지지 않고. 네, 설리 구하라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게 단순히 연예 연예인 비즈니스에서만 이러냐 아이를 키우고 그 세대들을 대학생 초등학생 대학생들을 키울 때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맞아요. 거지 그~ 걔들이 끝 끝에 열심히 공부하고서 어저께 그~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런 논쟁이 붙은 거야. 자기 조카가 서울대 경영이랑 경희대 한의를 붙은 어딜 보내야 되냐고 묻는 음. 거야. 아예 정답은 지가 가고 싶은 데지. 그 근데 그 밑에 뭐가 맞다, 뭐가 맞다 하면 수준백 풀이 달리면서 싸우는 <laughs>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거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리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 있, 있게 되는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그게 이후 세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점에서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게 지금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가 너무 우선이 되면서 지나치게 착취적이다. 착취적이라는 게이이이 이, 이 사람들의 미래를 갈가먹으면서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거에. 그렇게 되면은 팬도 불행해요. 그렇죠. 팬도 자기 스타가 저렇게 멘탈적으로 흔들고 울리고 불안해하는 거 보잖아요. 같이 불행해요. 음. 이게 주체가 되다고 느끼는 게 네. 여기서도 그냥 주체입니다. 네. 뭐냐면 빨갱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laughs> 그 말씀하신 그니까 내가 스스로 그 왜냐면 교육이라는 게 학교 애를 학교 에 보낸다 칩시다. 내가 아직은 이게 뭘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은 강요를 하는 거죠. 왜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앉아 있어야 돼 사십 분 동안은 하지만 그 와중에 걔가 사회화라는 걸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가면서 걔가 이제 주체화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음. 내가 알아서 스스로 종이 치면 스스로 앉고 음. 스스로 이제 휴식 시간 그걸 지키는 인간이 되고 공부라는 걸 해서 찾아가는 인간이 되고 하는 그런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주체가 되는 과정을 유예를 시키는 거야. 초등학생 때일 학년 혹은 유치원 때 했던 방식을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계약을 하는 비즈니스 회사에서도, 아니, 니들이 사람을 케어를, 그러니까 통제를, 원래면 옛날 무슨 저기 외국 레코드 회사처럼 계약을 해가지고 서로 계약 관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람을 통제하잖아. 그럼 통제하면 통제에 따르는 책임도 같이 들어가야지. 음. 그런 건 애, 애초에 다 빼고, 그냥 앞에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사람을 주체로 대하지도 않고, 주체가 될 기회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알아서 왜? 여기 웃긴 게그 알아서에 이 얘기를 하잖아. 돈 줬잖아 음. 돈 벌게 해줬잖아 음. 하다못해 유명하게 해줬잖아 근데 아까 했잖아 인생은 무 무라니까요 유명한 사람도 그 뒤에 그 전설에 저희가 우리 옛날 우리 브행베틀할 때처럼 그 전설의 그렇죠. 에디트 피아프도 평생을 무와 싸웠어요 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다 죽고 그냥 그 평생 그니까 음. 그 그것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음. 서로 간에 그냥 서로가 지나가는 사람으로서만 기대한 채 애들의 성장은 계속 유해한 채 애들은 나이를 먹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웃긴 게 유해가 돼서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노년에 느낄 무가 더 뒤에 와야 되는데 음. 이 사이클은 빨라지니까 그 노년에 느껴야 될건 압축돼서 지금 왔는데 얘들은 심지어 옛날 그 어른보다 더 성장이 지체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이두 개가 어느 순간 가운데서 만났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비극적이 돼 버리는 거고. 그 아까 이제 승리가 어른을 잘 만났으면 좋은 동향이일 수도 있었다라는 음.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K팝만이 갖고 있는 이 하드 트레이닝 시스템 연습생 시스템이라고 네. 안에서 그 안에서 시스템에서 걸러져서 이 엄청난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친구들은 되게 훌륭한 동향들이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쓰고 버리지 말고 음. 어 쓰고 버리지 말고 좀 좋은 어른이 될수 있게. 그 옆에 사회에 좋은 예, 모범 사례가 되는 게 예, 어, 좋은... 많은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예, 그렇게 될수 있게 시스템 안에 있는 어른들이 음. 좀 신경 써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 라는 거? 거. 인터넷에 어. 이런 말 돌잖아요. 한국은 스스로 이 공간자체, 한국이란 공간자 노키지존으로 만들기 노력하고 음, 있잖아요. 맞아요. <laughs> 어, 빵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거지. 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버리는 이거가 이 세계가 노키지존이 되어가는 네. 과정의 일환이자 증상이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아주 소수의 음. 성공한 아이들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그, 외, 그 외에, 그외 많은, 그니까 이렇게 해서 그 계약기간이, 7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방치된 상태, 거대한 허무와 마주친 구하라 씨와 설리의 삶이 네. 얼마나 불행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뭐그 사람, 그분들의 삶이 불행했다고 제가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겪은 고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제 이대표님 말대로 건강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라는 건 분명히 어린 연습생을 데려다가 그렇게 키웠으면 분명히 육성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뭐구하라씨와 관련된 얘기 중에서 어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해서 일부러 뺐습니다. 그 얘기는. 음. 왜냐면은 왜안 애가 아니라 일부러 뺐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면은 말하기도 불쾌하고 어 뭐랄까? 이 그럼 씨아 죽여라 진짜. 그 쓸데없, 쓸데없는 얘기로 너무 번져요. 아. 어, 어. 네. 그냥 이한 마디로 그냥. 예, 음. 이제 그러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laughs> 들이 숨으시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제가 음.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음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음 하, 나는 사실 네. 구하라신 그 카라는 좀 우리 세대잖아요. 네, 네, 네. 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울컥하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좀 확실히 그 있어요. 그 뭔가 같이 아 이걸 또 오해만. 같이 이 풍진 세상을 서로가 예절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도 그 시절에 그렇게 했지라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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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있어요. 당대 스타를 보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비슷하겠죠. 그 옛날 뭐한 이제 카라 한창 활동할 때한0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처음은 아니고 이제 사회생활 한창 빡세게할 때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음. 맞아요. 네,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들의 노래가 또 그런 기능이 네,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일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카라 뮤직비디오를 딱 틀었더니 그걸 쳐다보던 제그 회사 후배 표정이 이런 걸로 정말 위로받는 사람이 있구나를 본 정확한 <laughs> 후배의 표정을 제가 아직도 이해할 수 <laughs> 잊혀지지가 않는데,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네. 카라는 잊을 수가 없고, 네. 잊을 수 없는 만큼 뭔가 화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 네. 여기서 잊지 않겠다는 것은 구하라의 존재를 잊지 않을 것이며, 언급하지 않은 어떤 나쁜 놈들의 존재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온 님 말했듯이 군자의 복수는 시간 <laughs> 군자의 복수는 시간도 아, 이릅니다 잊지 않겠다 해온다 내가 진짜 간만에 나를 살짝 눈물을 흘리게 했어 저는 확실히 연예인 크게 관심도 없고 예능도 잘안 보고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들과 연관해서 분노가 치밀었는데 저는 저한테 정말 더 데미지 건거는 이제 종현 씨랑 아, 설레 씨거든요 예, 예, 예. 정말 그냥 어, 셀럽이 어떤 존재로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놀라기도 그 하고. 종현 씨가 진짜로 좀 진짜 마음이 안좋죠 되게.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청난 성공을 한 음. 가수잖아요. 그 인정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사람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게 불행했다라는 본인이 그런 불행감을 음. 느끼고 고통스러했다라는 워 얘기를 했다는 제가. 것들이. 음. 예. 그래서 뭐 YG 요걸 일부에서 엄청했지만. YG나 SM이나 j y 이나 각자 약덕이 있어요. 그럼요. 각자 약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뭐 진짜 좀 극단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남자 아이돌은 나이 먹으면 범죄자가 되고 여자 아이돌은 나이 먹으면 죽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건가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한때 나를 즐겁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불행한 삶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것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좀 가슴 이 아프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나서 그냥 어쨌든 제가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사회에서 자리 잡을 때 어떤 루트를 타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네. 자이 슬픈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합시다 네, 네. 유튜브가 잘돼 있습니다 네. 기억을 청춘불패를 다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청춘불패는 진짜 명작이에요 음. 네, 시즌1은 정말 명작입니다 뭔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오랜만에 좀 그런 기분을 좀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또다시 다른 진정한, 내용으로 진정한 삐가 <laughs> 가장 많은 <웃음> <웃음> 진정한 얘기로 돌아오 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시호님 감사합니다. 바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